44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도 찍을 겸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습니다. 근데 다리 보이나? 도착하자마자 다리 떴어요, 여러분. 너무 늦게 와갖고. 자, 오늘 함께 해줄 친구 오가닉 섹시보이를 모셨는데요. 지금 자기 유튜브 한다고 카메라 사갖고 신났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신다는 소식이 있던데. 준비 중입니다. 카메라 장비가요, 저보다 좋은 거예요. 저보다 좋은 거. 어이가 없네. 일단 갑시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 8시 반에 다니니까. 아, 그치 그치.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지금 처음 와봐갖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요. 맞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엄청 힘들어. 팔이 되게 힘들어 보여. 엄청 쭉 뻗고 있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어깨 운동이 되고 있어. 일석이조? 운동도 하고 영상도 찍고. 난 너무 무거워서 촬영이 안 될 것 같아. 무거워서 촬영이 안 되면 그걸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예쁘게 나온다니까. 나 이거 와본 것 같아. 이거 파주 아울렛이랑 비슷하게 생긴 건가? 어. 거기는 헷갈리나 봐 지금. 어디부터 가야 되지? 그 옆에는 뉴발란스 매장이 있고요. 오네즈가 마이걸, 나이키 반스도 있고. 테펠 좀 탐난다. 이 자취생으로서. 여기 준지 매장도 있네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솔리드 온무 우영미가 안에 지금 보니까 한 40% 정도 세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코트 예쁜 것 같아. 얼마야? 128만 원인데 76만 원. 29만 4천 원? 가격 괜찮은데? 소매 이런 게 이렇게 있구나. 이거 귀엽다. 이게 얼마야? 31만 5천 원? 앞에 이렇게 타이도 있어. 아, 근데 타이가 카라 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차이나처럼 입어야 돼. 스커프처럼. 이거 내가 입으면 이쁘겠는걸? 허허허허. 여기는 60%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 야상 같은 거? 좋아 보인다. 원래 148만 원인데 지금 71만 원. 한 7, 80만 원 정도 할인이 된. 29,000원. 29,000원. 얘는 비싸다. 104,300원. 우와, 엄청 많아. 와, 여기는 헤드룸가도 있어. 여기가 되게 넓어갖고 어디를 가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명품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보트가 베네타. 입생로랑. 여기 막 밥집이 막 이렇게 있네요. 막국수 집도 있고. 맛있는 데 많은데? 띠어리 매장. 어디를 한번 가볼까요? 오프화이트? 오프화이트야. 귀엽다. 40% 할인해서 78만원. 한번 만져보고 그냥 딱 봐도 질감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질감인지.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똑같은 걸 입어도 이 질감이 안 나는 사람들은 다 짭인 거야. 질감도 짝퉁을 구분한다. 보자마자 알 수 있어. 핏이 달라. 얘네들은 고중량 헤비줄을 사용하니까 핏이 달라. 이거 뒷모습 짱 귀여워. 뒷모습 보여주세요. 우와, 얼마예요? 비쌀 것 같아. 204만원. 할인해서? 30% 할인한 것 같아. 안녕. 오프화이트 무스탕을 살 바엔 돈 좀 더 주고 아크네 무스탕을 하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근데 가격이 150만원. 뒤에 팔에도 포인트. 여기는 편집샵 같은 데인가 봐요. 이렇게 브랜드들이 엄청 많아요. 마르니, 아크네, 마르젤라 뭐 이런 것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크네 40에서 70, 마르니도 40에서 70 하는데 마르니는 이쁜 게 별로 없어요. 아크네는 있나? 아크네는 그냥 살려면 이런 가죽 자켓이나. 가격 진짜 나쁘지 않다. 89만 2천원? 최초 판매가 220만원. 오, 220인데 지금 89만원이야? 근데 가죽 자켓 솔직히 근본이지. 근데 컬러감도 되게 예쁘다. 뭔가 베이지에 핑크가 살짝 섞인? 38사이즈? 치마도 귀여운 것 같아요. 19만 6천원. 원래 49만원인데. 근데 사이즈가 저는 좀 클 것 같아갖고 이렇게 생긴 거. 사카이도 40에서 70 하는데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앞에는 이렇게 랩으로 해갖고 스커트 모양인데 뒤에는 바지로 되어 있는데요. 원가가 103만원인데 41만 2천원. 약간 스커트에 40만원을 태우기에는 아직 제 마음의 준비가. 그것도 괜찮다. 57만원? 기장이 진짜 괜찮아. 한번 볼까? 기장이 진짜 괜찮네. 마르젤라 자켓인데 앞에가 약간 애매해요. 그거 너가 사고 싶다고 했던 샌들이잖아. 55만 3천원? 원래 얼만데? 79만원. 감성진데 이거. 지금도 사고 싶어? 조금. 잘 신을 것 같아 내년에도. 느낌이 그렇기는 해. 사이즈 있는지 물어봐봐. 생각해보고. 근데 너 그런 거 잘 안 입고 다니잖아. 슈퍼 갈 때 입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작년에 갖고 싶었어. 무스탕이라서 엄청 따뜻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편집샵 같은 건데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클로에나, 다크미스, JW 앤더슨 그 외 등등등. 여러분 저 완전 득템했는데 매장에서 촬영이 안 돼갖고 촬영은 못했고 제가 언박싱 하는 걸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찌랑 프라다 매장도 가보고 싶은데 마감 시간이 돼갖고 구찌랑 프라다 매장이 붙어있고 다른 그런 명품 브랜드 매장이 따로따로 붙어있는데 좀 멀어갖고 거기부터 들렀다가 여길 왔었어야 됐는데 조금 아쉽네요. 왠지 거기도 가면 득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어디로 가야 되지? 서울로 돌아가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왔는데요. 집으로 가서 제가 산 물건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슝!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에 왔는데요. 실은 어제 밥을 먹고 나니까 너무 시간이 늦어갖고 다음 날인데 어제랑 똑같아 보이고 싶어갖고 가디건을 똑같은 걸 입었어요. 제가 어제 구입한 거는 뭐냐면요 옷을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마지막에 생로랑 매장에 갔거든요. 근데 웬걸 생로랑이 진짜 할인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괜찮은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았지만 저의 통장 잔고는 많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이 원피스는요 정가는 원래 253만원인데 70% 해갖고 758,000원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특별 할인까지 40% 더해서 454,800원에 무려 253만원인데 454,8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켓은 293만원인데 80%를 해갖고 58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입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원피스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맨발로 돌아다니는 방바닥에 이렇게 부츠까지 신고 왔습니다. 이렇게 타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주름이 잡혀갖고 플레어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옆모습을 보시면 앞에는 조금 짧고 뒷모습은 조금 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생로라 하면 또 블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블랙 색상 원피스를 구입을 했고 어떤 룩에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뽕 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쁘나요? 근데 이게 지금 저한테 소매가 약간 크거든요. 원래 매장 가서 새 제품을 사면 소매가 길거나 하면 자기 체형에 맞게 수선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울렛에서 사서 수선은 안 되고 제가 따로 수선집에 가서 수선을 맡길까 아니면 그냥 접어서 입을까 그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 부분 같은 것도 보시면 절개가 돼 있어요. 아주 디테일이 있다. 근데 이 원피스를 산 아주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 원피스 말고 이 자켓을 먼저 발견을 했거든요. 이거 원피스에다가 입으면 되게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도 보다가 얘랑 얘랑 입으면 이쁘겠다 세트 세트로 입으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피스를 구입을 했고요. 짠 자켓을 입었는데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찰떡 아닙니까 이거? 소매도 저한테 완전 딱 맞고 어깨에 보시면 이렇게 견장이 달려있고요. 생로랑 특유의 그 얇고 쭉 늘어지는 그런 카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켓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키가 작아서 이런 숏한 기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딱 제 허리라인에 맞춰갖고 너무 기장이 괜찮더라고요. 세트 세트로 입으면 어디에 입고 나가도 정말 꿀리지 않는 단정하면서 생로랑 특유의 그런 섹시한 느낌이 드는 짠. 여기 밖에는 울인데 안감은 이렇게 다 실크로 돼 있어요. 착 감기는 그 느낌이 다르다. 이 안에 입은 원피스가 약간 A라인 형태의 원피스잖아요. 그래서 약간 허리라인을 안 잡아주는데 허리라인을 자켓이 잡아줘갖고 라인감도 살면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명품 브랜드에서 옷을 구입을 한 거는 이번이 인생 처음인데요. 내가 살면서 명품 옷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아울렛에서 사서 시즌이 되게 지난 옷들이잖아요. 근데도 제가 산 이런 자켓 같은 거 이런 거는 생로랑에서 매년마다 비슷하게 해서 디자인이 계속 나오는 그런 자켓이라서 이런 거는 진짜 아울렛에서 싸게 득템을 하면 그게 돈 버는 일이 아닌가. 원래 이 착장 두 개 해가
사갖고 546만원인데 제가 할인을 받아서 104만 1800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무려 한 440만원 정도 할인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도 옷 두 개 해갖고 이렇게 100만원이면 어떤 분들한테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넉넉한 그런 형편은 아니라서 진짜 큰맘 먹고 지른 옷인데요. 가격이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이런 좋은 옷들은 한번 사두면 제가 키가 갑자기 막 크거나 클리는 없겠죠, 여러분? 아니면 갑자기 막 살이 찌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보관이랑 관리만 잘 해주면 평생 동안 입을 수가 있으니까 옷에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명품 옷인데 너무 봤을 때 티가 안 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돈을 조금 더 모아갖고 브로치 같은 거 하나 사갖고 여기다 딱 달아줄까. 이렇게 생로랑 딱 브로치 하나 딱 달아주면 굿. 아니면 생로랑 가방을 또 하나 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가서 또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긴 했는데 이거 이상은 제가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고 싶은 거 막 다 사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돈을 모아서 가방이나 아니면 브로치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걸 좀 사서 이렇게 달아주면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어제 이 옷을 샀을 때 생로랑 옷걸이 이런 게 또 기분이가 좋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 옷걸이가 자켓에만 동봉이 돼 있는데 아, 옷걸이 하나 더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직원분이. 하나를 더 주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또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생로랑 직원분 너무너무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는 길에 무슨 주류 매장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또 쇼핑을 했습니다. 아벨라워 아부나흐라는 양주인데, 아 양주가 아니라 위스키. 똑같은 건가? 모르겠어요. 양주랑 위스키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술알못이기 때문에. 들은 바로는 아부나흐라는 게 소량 생산을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65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아 뭐라고 했지? 아... 보관을 어디에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적는 거다. 이 도수는 59.5도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한 20만원 초반대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아무것도 못 사갖고 막 시무룩해 있던 친구가 갑자기 이 옷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셔서 한번 쇼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오겹살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또 저한테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